로보락 리뷰가 시작되겠습니다. 제품 분품 로보락이고요. 정수기 왼쪽이 오스통, 그다음 정수통, 그다음 번지통이 있습니다. 오스통은 이렇게 해서 오스가 받아지고, 정수통은 걸레 빠는 거나 여기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노브락이 테두리부터 스케일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소파 밑도 높이가 15cm까지 이렇게 청소를 잘 하고 있고요. 어두운 곳은 불을 밝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회피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자, 장애물 회피를 잘 하고, 원을 그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주방 쪽으로 오면은 팁으로 발수전을 잠궈 놓으셔야 돼요. 발수전을 위로 타고 올라가면은 물을 틀게 되기 때문에 예, 항상 잠궈 놓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물걸레 청소 한개 이렇게 보이죠? 한 거고 안 한 거고. 자, 여기가 이렇게 보이면 한 거고 여기가 안 한 겁니다. 자, 오면은 한번 볼까요? 물걸레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물걸레 세척을 시작하고 예, 설정을 해놔서 예, 다시 걸레 세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정수통에서 가운데 정수통에서 이렇게 물걸레 세척을 한 다음에 여기 오스통으로 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세척을 다 하면요.
바닥이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자, 물걸레를 세척 다 하고 카메라가 뒤편으로 서생아 보호 때문에 가서 이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끝났고, 자, 마무리 청소 끝. 자, 먼지통도 다 이제 비었고요. 자, 오스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통을 들어서 빼서 물은 한 이 정도로 걸레를 빤 물이고요. 자, 오스통을 한번 딸깍 열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뿌연 물이 걸레 빤 물이고 옷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걸레도 잘 빨고 충전도 잘하고 먼지도 잘 비우고 청소도 깨끗하게 잘합니다. 상당히 많이 똑똑해졌고요. 그 다음에 아직 뭐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뛰어난 것 같습니다.